요즘 담뱃값 인상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담뱃값 인상에 따라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편의점 담배 매출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흡연율 하락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담뱃값을 올리면서 내세운 목적은 금연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담뱃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 흡연가들 상당수가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 담배 매출은 줄었고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14년도에는 하루에 15명 정도가 등록하였는데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에는 하루에 70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연 문화가 확산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흡연가들이 아직 값이 오르지 않은 일부 외제 담배를 찾거나 개비 담배, 전자담배 같은 새로운 흡연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려면 최소 6개월은 지켜봐야 하는데 금연 성공률은 35% 수준에 그칩니다. 또 국내 한 편의점 업체의 담배 월 평균 매출을 보면 새해 결심을 하는 1, 2월에는 평균보다 낮지만 3월이 되면 평균 수준을 회복합니다. 추이를 보면은 2, 3개월 후에 어느 정도 흡연율이 원상태로 복구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 뭐 사재기한 부분도 있고 뭐 금연 다짐도 있고 앞으로 2, 3개월 후에 이제 흡연율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지. 2013년 현재 흡연율은 42%, 정부가 목표로 한 2016년 흡연율은 35%.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흡연율 하락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